3교리구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24일, 이후형으로는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주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일 주, 이, 일, 이런, 이 일주 기둥 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 주자는 천 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건 일주, 요 주인 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간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때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제를,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뭐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
치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변화 또는 이 일간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적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라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줄 수 있는 갑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갓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갑목 하나만 있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목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캐피 하나 집어 뜬덕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볼트가 전격이죠. 220볼트, 220볼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2만 볼트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만 볼트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볼트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갑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뭐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절,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안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겨울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추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두시고 남극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 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토,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럴수록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우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정화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등에 이렇게 이렇게 비유한다라고 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인위적으로 사람이 피운 불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연료가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정화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정화 축월에 태어났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해월, 자월, 축월과 더불어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는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죠. 그래서 엄동, 설한이면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같다라고 하지만 해월과 자월은 그야말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이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어떻게 된다? 화생토해서 내가 식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 그거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식상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화는 토를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회기무광이 된다라고 하죠. 회광이라고 해서 병화라든가 일간정화의 빛을 가리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의 역할도 하지만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도 하죠. 특히나 정화 같은 것은 촛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절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세상을 밝혀주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나를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 희생정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토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이 다 꺼져가지고 재만 남은 것, 촛불로 봤을 때는 파라핀이 없어서 이제 불이 거의 꺼져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커먼 재라든가 끓음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가 태어났든 축월의 정화가 태어났든 일단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부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해도 마찬가지고 지지로 진술충 및 토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기운만 설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름이 많이 생겨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축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갑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갑목은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하죠.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목은 정화를 생조해 주고 토가 많았을 때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토가 회기무광 빛을 가리는 것을 갑목에 억제해 준다라고 해서 정화가 축월의 갑목을 얻으면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갑목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자체가 인사오 등의 지지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월의 정화 갑목 중요하고 만약에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땐 임수를 얻어서 수보 양광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축월에 갑목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금으로서 많은 목을 또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천편일률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실질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주 여덟 글자가 있습니다. 사주, 내 기둥과 여덟 글자, 사주 팔자가 있는데 이 사주 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고 또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을 추론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주를 볼때 중요한 겁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고 원령은 이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을 말하는 거고 사주 격국과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사주를 중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을 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습니다. 양화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의 축이라고 하는 토가 있죠. 이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음대 음의 관계 일간도 음이고 월지에 있는 축 토도 음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화생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일간 정화가 월지에 있는 토로 이렇게 생하는 화생토의 관계고 일간인 내가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자를 써서 내가 생한다 아생자가 되겠습니다. 아생자 육친으로 보게 되면 식상이 되는 것이고 참고로 아생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생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생하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은 나를 생하는 어머니와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니 자식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특히나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상관은 아들인 것이고 식신은 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자식을 볼때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보고요. 여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제 할때 공이 남녀 불문하고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땐좀 약간 틀린 개념이고요. 남자는 관성이 자식이고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육친을 볼 때도 아마도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죠. 양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가 축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또는 상관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상관이 아니라 요거는 식신이 되고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신격으로만 그치어서는 안 되고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동절 겨울이지만 오행으로는 여기는 토가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일간 정화는 약한데 식상인 토가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정화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가겠죠. 설기태과한 사주, 설기과다한 사주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식상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비견, 겁재 같은 화가 있어서 일간 정화를 방신해줘서 일간이 생왕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까지 이 격국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초기로는 계수가 있고요, 중기로는 신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기는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 중에 있는 지장간 계수가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계수는 음수가 음화를 거치고는 칠살이 되죠. 또는
편관이라고도 하니까 칠살격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양음화가 음금을 받죠. 화극금의 관계,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편재격이 된다. 그래서 축월에 정하는 세 가지 격곡을 볼 수 있습니다. 칠살격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재격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렇게 식신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격이든 간에 칠살격이 됐든 편재격이 됐든 식신격이 됐든 뭐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한 가지 공통점이 된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반드시 뭐다 인성인 갑목을 얻어 을목이 아닙니다. 을목도 물론 인성이기는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목이죠. 습목, 물기가 있는 나무는 화를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목인 갑목이라야지만 화를 생할 수 있고, 또 목이 목 인성을 얻게 되면 목은 화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은 토를 이렇게 제할 수 있죠. 일신이익 하나의 글자를 얻어서 이두 개의 이로움을 얻었다. 일신이익이라고도 하고, 뭐 일거양 양득이라고 하는 단어, 멋진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갑목을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당연히 지지로 인사오 등에 있어서 정화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더욱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화가 예를 들어서 축월에 정화가 인사오 등에 뿌리도 없고, 뭐 이게 인성이 나를 생조해서 생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 해주면은 아주 금상첨화에 좋은 사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연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어떤 격? 당연히 칠살 편관격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생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기유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유시 이렇게 되면 얘를 격을 잡는 게 아니라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죠. 축의 본기는 기토가 되는 것이니까 축중 기토 있으면은 초기가 아니라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신격에 식신 제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신축이라든가 신해시가 되는 경우에는 요거는 축중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축중에 개수도 또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중기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격을 잡는 순서는 뭐다 본기, 중기, 그다음에 초기 순으로 이렇게 뭐랄까 우열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뭐 신축시, 신해시 또는 기우시가 아니면은 이거는 편관격, 칠살격으로 볼 수가 있겠다. 단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토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요, 개수는 정화를 극하게 되니 정화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언제 정화의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를 얻었으나 정해 일주가 되겠죠. 이거 관사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관, 아니 이건 편관, 이건 정관이라서 관사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신격에 개수 투출돼 있어요. 이거는 살 중신경으로 보지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는다. 관사론잡은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일간이 튼튼했을 때라야지 관사론잡을 논하지, 그건 일방적으로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이 개수가 축해에 뿌리를 둬서 왕하면 이건 살중신경에, 만약에 갑 을 얻게 되면 살인 상생이 될수 있을지언정 관살 혼잡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편인을 받죠. 저거는 편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편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격을 따질 때는 월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글자를 가지고 격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양새 같은 경우는 을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살인 상생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습니다. 살인 상생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문제는 뭐다? 능히 을목은 수를 설해서 목을 화를 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생시에서라도 갑목을 얻거나 또는 인사오등에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생시냐 안 되는 생시냐를 먼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인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일간 정화가 굉장히 약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목,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못 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승목은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이 을목, 묘목보다는 임목 하나 얻는 것이 더 낫겠죠. 그리고 인해, 한목이 됨으로 인해서 정화 자체가 인해 통근도 할 뿐만 아니라 인중간목으로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병자시, 신축시, 계묘시 별로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미시도 썩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신기유 경술신에 다 어려운 생시들이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게 물론 갑목이 청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또 정편의 혼잡이라고 해서 아빠가 바람 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을목은 용도는 좀 크게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이 갑목은 진, 해, 묘에다 뿌리를 두고 정화를 생지해 줄수 있고 당연히 살인상생의 구조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둔 것은 아니고 단지 갑목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 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물론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뭐 경자 신축 계묘 또는 정미 무신 기유 경수 신의 시보다는 갑진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가 뿌리를 내리기 좋은 것이 인목 그다음 사화 그다음에 오화 이렇게 또 있는데 사화를 얻긴 얻었습니다만은 안 좋은 점 뭐냐 사의 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을사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병오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정화가 오에 뿌리를 두고 그다음에 겁재인 요거 병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거 탈광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땐 저는 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더 좋.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갑진보다는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무신 기후 경술 신에는 그렇게 일간 정화한테 썩 좋은 생시들은 아니죠. 만약에 경자시라든가 신축시라든가 또는 이제 무신 기후 경술 신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남자가 아니라 여명으로 태어나야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